안녕하세요. 책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감정의 발견. 마크 브레키 지음, 임지연 옮김, 출판사 북나이프. 저자 마크 브레키, 예일대학교 아동연구센터 교수, 예일대 감성지능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다. 감성지능 이론을 착안한 저명한 심리학자 존 D. 메이어 교수 아래에서 공부하며 뉴 햄프셔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감성지능 이론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피터 셀러베이 교수 아래에서 예일대학교 포스터 닥터 펠로로 활동했다. 학습, 의사결정, 창의성, 관계, 건강, 성과 등에 있어 감정과 감성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20년 이상 연구해 오며 125편에 달하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고 조직과 사회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5단계 감정 훈련 기술을 고안해 내놓았으며 현재 이 훈련법은 전 세계 2천여 곳이 넘는 학교에 도입되어 1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활용하고 있다. 어린 말, 우리는 왜 감정을 숨기려고 애쓸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를 쓴다. 내 내밀한 감정은 두서없이 펼쳐지는 데다 불편한 혼란을 유발하며 심지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어진다. 솔직하게 표출했다간 쉽사리 상처 입고 세상 앞에 벌거벗겨진 기분에 휩싸이기 쉽상이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생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때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외면하거나 감추려 노력하며 종종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렇게 한다.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아이들은 부모이자 교사인 우리를 롤 모델로 삼아 영향을 받으며 배워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받은 명료한 메시지 탓에 아이들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위급한 메시지조차 금세 억누르고 만다. 지난날 우리가 그러했듯이. 나는 학자로서의 인생을 이 문제에 바쳤다. 교육계의 연구 결과와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감정 문제를 건강하게 다루지 못했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는지 꾸준히 지켜봐왔다. 다음에 증거 자료를 살펴보자. 2017년 현재 12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 가운데 8%, 18세에서 25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25%가 불법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 불안장애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며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가운데 25%가 이 질환을 겪고 있다. 우울증은 전 세계에서 정신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가 정신건강 문제에 지출하는 비용이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강관리, 치료, 상담 등 직접비와 생산성 저하에 따른 간접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차례 1부 우리에게 감정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2부 감정을 다루는 5가지 기술. 3부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감정기술 적용법. 제1장 감정을 표현하자. 나는 어렸을 때 참으로 불행했다.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에 젖어 있었고 왕따를 당하는 외톨이였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나는 혼자 방에 틀어박힌 채 학교에서 묵묵히 감내했던 괴롭힘을 곱씹으며 울거나 괴로워했다. 내가 삶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분노였다. 종종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엄마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도 맞받아 외쳤다.
아빠 오면 두고 보자. 아버지가 퇴근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전했고, 아버지는 내 방으로 달려와 고함을 질렀다. 한 번만 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때로는 이런 훈계조차 없이 매부터 들기도 했다. 감정은 무시해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감정 표현이 불편하고 어색한 건 당연하다. 긍정적인 감정도 그렇지만 슬픔, 분노, 두려움, 거부당한 상처 같은 불쾌한 감정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상상해보자. 약간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정색하고 5분가량 구구절절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진짜 속내를 털어놓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가 당신에게 그 질문을 다시 던지기까지 분명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신체적 건강을 제외하면 감정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감정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온갖 부분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감정을 다룰 때면 항상 조심스러워한다. 내면 세계는 우리 자신에게도 미지의 영역이며 섣불리 탐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공간이다. 역설적이게도 감정은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 강렬한 감정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것을 악으로 물들이는 어둠의 힘이 되어 내면에 단단히 자리 잡는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증거.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청년의 행복도와 만족도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일례를 살펴보자. 우리는 가끔 아무 이유도 없이도 또는 도통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노가 일어난다고 본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노는 불공정한 취급을 당했다고 느낄 때 나타난다. 크든 작든 부당한 일을 겪으면 화가 나기 마련이다. 감성 능력의 중요성을 널리 공유해야 하는 이유. 감성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널리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부터 깨달아야 한다. 한 세대의 아이들이 감성 능력을 갖춘 어른으로 자라난다면 문화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해야 할 일이다. 당신이 부모라면 한번 자문해 보자. 아이가 길렀으면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수학 실력, 과학 지식, 운동 능력, 아니면 자신감, 따뜻한 마음, 목적 의식, 건강하고 지속적인 인간 관계를 맺을 지혜. 기업 컨설팅을 진행할 때면 기업가들은 하나같이 책임감을 갖고 끈기 있게 일하며 조직의 일원으로 제 목을 다하는 친화력을 좋은 직원을 찾는다고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서 서서히 체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은 본격적으로 배워야 한다. 감정과 관계의 상관관계.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당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기 전까지. 시어도 루즈벨트. 잠깐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보자.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자. 당신의 소중한 사람과 직계 가족들부터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까지 친척, 친구, 지인, 슈퍼마켓 계산원, 의사, 미용사, 헬스클럽 데스크 등몇 시간이든 5분도 채안 되는 시간이든 당신과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들과 어울릴 때 느껴지는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사용하겠는가? 불안, 기쁨, 신뢰, 무능력, 지루함, 매력, 짜증. 다양한 감정이 서로를 매력적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보이게 한다. 세상을 향해 시종일관 화를 내는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지는 않는 법이다.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수한 과학적 연구들은 인간관계가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탄탄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데다 오래 살기까지 하는 반면, 인간관계가 협소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감정과 건강의 상관관계. 병든 감정은 어떻게든 현실을 회피하게 한다. 건강한 감정은 어떻게든 현실을 직면하게 한다. M. 스코페. 감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기에 앞서 인간의 뇌 역시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일부이며 혈액, 산소,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감정은 뇌의 생리적 작용과 연동된다. 뇌에는 호르몬을 비롯한 강력한 화학 물질을 배출하여 신체와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 뇌 안을 떠도는 호르몬과 신경화학 물질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분출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한다.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의 차이는 지속 시간과 강도이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시선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작업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이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이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전 과정에서 생기는 단기간만 지속된다. 운동 경기의 최종전이나 결혼식처럼 중요한 이벤트 역시 비슷하다. 스트레스가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하다. 이런 이벤트는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하지만 끝난 뒤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스탠퍼드 의대 연구자들에 따르면 단기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기능이 있는 분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그 효과는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고도 몇주 동안 지속된다.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에 더 많이 휘둘린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두 종류의 감정이 작용한다. 본질적 감정과 부수적 감정이다. 본질적 감정은 행동에 의해 직접 유발된다. 가파른 산길을 오를 때 느끼는 두려움이나 사랑에 빠질 때의 기쁨이 그 예이다. 부수적 감정은 현재 상황과는 무관하다. 앞서 설명했듯 좌절과 분노는 출근할 때 차를 모는 방식이나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감정들이 무의식 중에 스며드는 것이다. 누구나 감정을 배우고 감성 지능을 향상할 수 있다.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능력, 특정한 생각을 일으키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능력, 감정과 감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훌륭한 교과서적 정의다. 우리 모두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복 탄력성 역시 감성 능력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곤 한다. 미국 심리학회는 이를 가족이나 인간관계 문제, 심각한 건강 문제, 직장 내 문제, 재정적 압박 같은 역경, 트라우마, 비극, 위협 등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감성 능력은 자신감이나 카리스마, 인기 같은 성격적 특징의 집합지가 아니다. 좋은 성격을 뜻하지도 않는다. 친절함도, 따뜻함도, 높은 자존감도, 낙관주의도 아니다. 이들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바람직한 자질이다. 그러니 저 자질 전부를 적어도 일부라도 갖기를 바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자질도 감성 능력은 아니다. 감성 능력은 무엇인가?
우선 감성 능력은 습득되는 것이다. 이런 능력을 타고나서 자유자재로 발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성 능력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첫 번째, 감정 인식하기. 두 번째, 감정 이해하기. 세 번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감정 어휘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쁨, 행복, 희열, 신남, 황홀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 자인식 능력이 높아지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네 번째, 감정 표현하기. 다섯째, 감정 조절하기. 이 다섯 가지 요소 가운데 인식하기, 이해하기, 이름 붙이기 등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규명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나머지 두 가지 표현하기와 조절하기는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감성 지능은 우리 인생에서 IQ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성장할수록 감정을 더욱 정확히 표현하게 된다. 미취학 아동이 분노를 표현하는 단어는 화났어 하나뿐이다.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신경질, 짜증, 거슬림, 노여움, 붕괴 같은 개념들 사이에 미세한 차이를 알아차린다. 성공의 필수 요소는 감성 지능에서 나온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협력, 관계 구축, 의사결정,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 수 있다. 성공의 필수 요소 가운데 대부분이 감성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감정혁명에 필요한 능력을 다시 설명하겠다. 첫 번째 단계, 현재의 감정을 인식하기. 두 번째 단계, 감정과 그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이해하기. 세 번째 단계, 감정에 적절한 이름 붙이기. 행복이나 슬픔처럼 단순하게 부르지 말고 감정을 깊이 파고들어 복잡 미묘한 뉘앙스를 규명해야 한다. 네 번째, 감정 표현하기. 마지막 단계, 감정 조절하기. 무시하지 말고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명하게 이용하자. 이제부터는 각각의 단계를 차근차근 살펴보겠다. 2부 감정을 다루는 다섯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